두려움 없는 거친 몸싸움. 골문을 향해 날리는 강력한 슛. 양날이 달린 썰매를 타고 스틱으로 퍽을 치며 점수를 내는 파라 아이스 하키는 장애인 아이스 하키 경기입니다. 네, 그전에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아는 형을 소개받아서 처음으로 강릉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처음 체험을 했을 때는 되게 빠른 스피드 때문에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스에서 신나게 타는 게 처음에 너무 즐거웠고 또 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파라아이스하키의 장점보다 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굉장히 좀 격렬하고 스피드하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아이스에서 썰매를 탈 때만큼은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스피드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파라아이스하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선수들이 직접 체득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란 걸. 홍준처럼 이렇게 어린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일단은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다 합숙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선후배들 간의 예의 범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과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삶 자체가 굉장히 활기차고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성 또 그런 어떤 단체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자존감으로 쓰면 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밖에 나가는 거를 좀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았어요. AIG 손해보험이 굉장히 국가대표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신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후원을 장기간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 신인 어린 선수들에게 썰매와 무장을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 것이 돼서 더 애정을 갖고 이 하키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 자리를 빌어서 AIG 손해보험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패럴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인 AIG 손해보험. 대한민국의 파라아이스하키 팀의 인재들은 더 좋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 강한 믿음으로 함께 꿈을 이루어가겠습니다.